네, 일단은 부동산이든 뭐 금이든 우리가 현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감가가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나 이런 토지 이런 것들, 네, 또는 금 한정적으로 재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현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그런 현물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해당하는 금액의 세율 구간에 맞게끔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는 점점 가치가 상승하는 현물일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오늘이 가장 좀 증여세가 좀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증여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증여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금액의 거래가 되는 부분들, 실거래가 찍혀 있는 부분들 보시면, 네, 대부분 다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시장에 기본적으로 보통 10%에서 20% 정도의 싼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거든 대부분 다 증여로서 진행이 된 것이라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던 타이틀 내용처럼, 네, 증여와 그리고 세금,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여세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정말 부모가 자녀한테, 친인척이 자녀한테 현금이나 또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화 등등을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하게 된다면 일단 이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여는 제가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가격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그 높아진 가격을 생각해 보신다면 증여세는 점점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려주실 게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시면 좋다. 자, 증여세율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또는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렇게 비과세 되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그리고 뭐그 구간별로 이렇게 있는데 30억 원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막50% 정도에 다다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증여세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요. 뭐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별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한번 뭐 세무사라든지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세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1억, 10억이라고 하는 집 자체가 앞으로 향후 10년 또는 20년이 지난 후에 여태까지 계속해서 건강한 인플레이션 활동이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한다면은 일단은 뭐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그에 발맞춰서 뭐 공장 가격, 공장 도가라든지 또는 일단 뭐 뭔가 원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어떠한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가격대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했을 때 특히나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 또는 현금 또는 뭐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이런 재테크 상품들을 물려주실 때 그때 해당하는 재화의 가치, 가격을 가늠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의 10억이라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가격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20억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그 차익 자체가 20억에 대한 누진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증여를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요 정도 구간에서 발생했다면 앞으로 10년에는 이렇게 10%라든지 또는 20%가 넘어가는 비율을 또 추가적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 면제 한도가 있죠. 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또는 증여를 한번 정도를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요런 내용들을 보셨을 건데요. 면제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죠. 배우자와 배우자 간의 증여 한도는 6억 원까지 면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직계 존속. 네. 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 자녀한테, 어머니가 내 자녀한테 이렇게 직계 존속.
할아버지가 내 자녀한테 이런 식으로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증여세, 비과세가 진행이 되고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 같은 경우에 뭐 사돈의 팔촌에 뭐 이렇게 사촌 이런 관계에서도 1천만 원 정도까지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요즘에는 부담부증여 형태로서 일단은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의 금액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부담부증여, 즉 전세를 안고 증여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들어간 비용만큼만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부동산에서 사실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증여의 계획을 두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가장 쌀 때 증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한 재테크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특히나 좋은 입지 또는 개발이 많은 지역들 이런 곳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좋은 부동산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올라갑니까? 예, 가치가 상승하죠. 가치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동반 상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는 가격을 키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는 지역 또는 좋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빠르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재테크는 네, 물론 좋은 부동산 또는 좋은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이 절세입니다. 네, 세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재테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증여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